책상에선 그냥 지나쳤던 세상의 모습들. 여행은 그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해준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살던 시절이 낯설게 느껴지다니. 이건 정말 꿈일까? 벽하고 교감하는 이상한 사람 발견. 지금 저 사람 왜 나랑 여행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앞으로 계속 만나자고 하면 어떡하지? 뭐, 저 정도면 나쁘진 않는데. 미쳐 내가. 나 오늘 자꾸 왜 이러지? 정말 미쳤나 보다. 꿈속의 여행. 왜 미래로 오자마자 당신을 만난 걸까? 이 꿈에서 당신과 나는 무슨 인연인 걸까? 인연이라. 인연. 이런 일로 고민을 하다니.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군. 그 번화하던 째부 선창이 이렇게 초라하게 죽어있다니. 수탈의 역사에 대한 보복인가? 이렇게 부질없는 것을. 이곳이 1930년에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옛날엔 항구였다는 정도? 그랬지. 아주 번화한. 일본이 우리의 쌀과 물자를 수탈해 갔던 문이었던 곳입니다. 만식 씨는 근대 역사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관심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아픈 역사니까. 빼앗긴 나라에서 살아야 했던 백성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곳이랄까? 지금 너무 진지한 거 아시죠? 꼭 그 시절을 겪은 사람처럼. 그랬어요? 네. 아까도 어찌나 애틋하게 벽을 바라보던지.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었으니까 지금 초봉 씨가 힘들어하는 시간들보다 더욱더 아프고 어두웠던. 그래서 사람들이 무얼 해야 할지 몰랐던. 만식 씨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그 시대에는 그런 고민을, 지금 시대에는 나 같은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요? 나라를 잃은 사람한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이라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죠. 상황에 따라 다를 뿐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이 고민이나 저 고민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고민이다?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제 고민도 나라를 찾아야 하는 것만큼 절실하다고요. 민족을 염두에 두는 고민과 나와 가족을 생각하는 고민이 같다? 뭘 그렇게 봐요? 혹시 제 말에 기분이라도 상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버스에서는 못 느꼈는데 초봉 씨도 고민이 많은가 봐요.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민 없는 청춘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저 고민하고 앉아있기보단 힘내서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보려는 거죠. 기특하죠? 네, 기특하네요. 고민에 지지 않고 명랑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초봉 씨가 답이네요. 그리고 또 초봉이래. 이지은! 벌써 입에 붙었나 보네. 초봉이 같은 정감이 들어서. 그렇게 좀 초봉인 만식 씨가 가져요. 만식 씨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으로 초봉이 어때요? 지은 씨처럼 명랑하고 씩씩한 인물로? 아니요. 초봉이랑 별명 사연도 기구하고 또 제가 싫어하니까 꼭 비극으로 쓴다는 조건으로 넘기겠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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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와 비련의 운명의 여인. 생각해보죠. 어쩌다 내가 소설을 읽었는데 초봉이랑 비련의 여주인공이 나오면 대본에 작가가 만식 씨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다. 그쵸? 네. 바다 보고 왔는데 또 그렇게 좋아요? 바다랑 호수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나 물 보는 거 좋아해요. 일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한강에 많이 갔어요. 고요하게 흐르는 물을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군산에 물이 많긴 하죠. 좋죠. 네, 좋네요. 아 참, 이 물을 보면 쉽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귀신이 홀리는 거래요. 이리 와, 이리 와. 뭐예요? 보기보다 실없는 농담을 즐기시네요. 그러게요. 또 다른 나라. 그냥 이렇게 걸어요. 손 정도는 뭐 아는 사람끼리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미안해요. 내가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니에요.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죠. 미안해요. 기껏 용기 냈더니 굳이 뿌리칠 건 뭐야? 아, 창피해. 감사합니다. 나왔어? 저 둘은 연인인가 봐요. 뭐 이런 데 오면 다 연인인가? 손잡으면 다 연인인가? 친구끼리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고지식해요? 그런가? 우리도 한번 해봐요. 네? 뭘요? 이걸요? 네. 이건 연인들끼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연인도 아니고 우리 오늘 처음 만났을 뿐이거든요. 그냥 여행을 같이 다닐 뿐인 여행자. 어쩌지?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지은 씨 같이 가요. 아니 아무리 봐도 연인인 것 같은데. 아니, 연인이 아닌데 남자가 저 고생하면서 여자 기분을 맞춰주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저게 무슨 고생이에요? 저 정도가 고생이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왜요? 사랑 안 해봤어요? 에이, 사랑해봤죠. 뭐요? 어떤 거? 막 운명적인 사랑이요? 운명이라... 만식 씨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지 않아요? 글쎄요. 난 사랑은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것.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다 싶으면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그래도 이루어져야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좀 슬프잖아요. 은근 비극 선호하시나 보네요. 난 곧 죽어도 해피엔딩. 진희 씨는 해피엔딩이 더 잘 어울려요. 알아요. 난 반드시 해피엔딩일 거예요. 자꾸 이 묘한 기분은 뭐지? 그래, 차라리 선을 긋자. 모든 걸 다 얘기해버리는 거야. 지은 씨! 네? 지은 씨, 저기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그게 난 이미 아닙니다. 초봉이라는 이름 줘서 고맙다고요. 싫었기는.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우리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몰라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싸 이겼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업어주기예요. 업어주라고요? 네, 연인이라서가 아니라 가위바위보에서 진 벌칙이에요. 빨리 돼요. 아, 편하다. 만식 씨, 나 좀 무겁죠? 아니야, 나 정도면 엄청 가벼운 거지 뭐. 그쵸? 네? 지은 씨. 네? 아니에요. 뭔데요? 아니에요. 뭐, 나 좋다고요? 네? 난 일단 만식 씨가 좋아요. 많이 이상하고 또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행 친구로서요. 나도 지은 씨가 참 좋아요. 지은 씨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고. 이 여행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꼭 지은 씨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당신과 내가 만날 확률은 희박했어요. 그 확률이 터진 거니까 우리는 인연인 거죠.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할래요. 너의 한마디 말도